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청년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불교는 할머니의 종교요, 유교는 할아버지의 종교고, 기독교는 청년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이 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뭐 이 치료할 때가 있으면은 뭐 헐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은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으며,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전도서 12장 오늘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이 전도자가 구한 것은 진리의 말씀만이 불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 헤매도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아니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진리 앞에 설 때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찾고 헤맸던 것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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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청년의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인간이 가장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셔야만이 가장 효력이 있다 그럴까요?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명예, 권력 다 누려봤기 때문에 다 누려본 결과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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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여행을 가본 사람이 여행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여행 가봤자 고생만 해. 죽을 고생해. 그래서 나는 여행을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 돼서 앉아서 다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쉬우면은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다녀본 사람은 야, 여행 가면 어디 가면 이렇고 어디 가면 이렇고 그런데 고생 참 많이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안 가본 사람이 앉아 가지고 그 고생만 해야지 왜 가냐? 이런 거하고는 듣는 사람의 느낌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 누려 봤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야기하지 않고 죄가 최초로 인생은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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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은 저보고 그럴 거예요. 아마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 감정을 한번 받아봐라 이럴 거에 이야기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 망고불변의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허무주의자는 아니에요. 인생이 헛되다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행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죽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가 누구는 이 손을 밖으로 내놓아라 그랬대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을 잘 못하는데 손을 밖으로 관 밖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공수래 공수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허무한 게 인생이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인데 거기에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1절에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제가 언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은 정말 날아가는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 저도요 아버지 회갑 때 저는 회갑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줄 알았어요.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그 결산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왔는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에도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그 소중한 것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부모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부모가 정말 자식이 누군지 본인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이 없을 정도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자식은 그리려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려니 이런 병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바꿔되어서 자식이 부모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부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부모의 목숨을 버리면은 이 자식의 기억이 돌아와서 정상으로 살 수 있다면은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목숨을 버릴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은 소설에 한 사람 나오죠. 심청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저랑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 같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늦게 신학을 했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주 부자였는데 늦게 신학을 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영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영국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미국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그분을 우연히 길거리에 만났어요.
인사하고 이러니까 자기의 일생을 그 영국에서 있었던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만 되면은 그 자식 생각에 미친 듯이 운전을 해서 다니든지 그냥 길거리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억울하고 이래서 그래서 한참 들었죠. 몇 시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자, 과연 이 사람에게 불의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응?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인류가 하나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그분에게 돌을 던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러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죠. 말할 사람도. 그건 본인이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실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청년의 때에 더 늙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창조자를 기억함. 기억할 뿐만 아니라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2절에서 6절에 늙기 전에 여호와를 섬기라.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섬긴 하나님 이래이래 이렇게 섬겨라. 늙기 전에 섬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여기 은유적인 표현이죠.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 맷돌질은 뭡니까?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 제 또래 되면은 본인이 이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빨이 아주 생생합니다만은 이빨이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맷돌질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빨이 빠져서 음식의 맛을 못 느끼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도 놀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그랜드 캐년 이 네 군데 입구가 네 군데가 있어요. 남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다 가봤어요. 가면은요 이래 내려다 보면 오금이 저립니다. 우리 가봐서 알잖아요. 젊은 애들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갔는데 집사람은 그 가까이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걔 왜 그까지 낭떠러지로 가냐 이러거든요. 젊은 애들은 이래 가는데 나이 든 사람은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높은 것이 두렵습니다. 요즘은 이런 의자에 올라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나이 드는 사람 못 올라가요. 의자에 앉으려다 넘어져서 엉치 부러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정신이 멀쩡할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고 꽃이 핀다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고 백발이 성성해지죠. 물론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다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머리가 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머리에 살고 꽃이 피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저도 이 안경을 오래 끼고 있는데 안경 벗으면요 글씨 성경 못 읽어요. 이리 눈이 어둡기 전에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할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친 사람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죽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고 나면 인생이 끝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부여잡고 주의 나라가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직은 뭐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시골 고향 마을 친구였는데 똘똘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걔가 그렇게 아파서 고생했는지는 늦게 들었어요. 어디 가서 참 많이 맞고 신음했어요. 그때 병원 요즘같이 의료시설이 잘 되고 보험제도가 잘 됐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방학 때 오거나 주말에 거의 집에 왔으니까 오면은 찾아갔어요. 이름이 김영섭인데 그 아버지 부모들인데 부탁을 하죠. 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논 저거 있는 거 팔아서라도 고치세요. 저 논 저거 뭡니까? 자식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도 제 친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얘기 같죠 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20대 중반에. 늦게는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 나와도 정신이 완전히 멀쩡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거예요. 중간에 교회 오다도 중간에 서서 벌벌 떨고 가만히 있고 이랬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 부모님의 얼굴도 생생해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은. 여기에 죽기 전에 늙기 전에 창조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후회해봐서 지옥 가서 후회해봐자 부자처럼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탑하라는 건 스탑하고 정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성경 찬송 들고 옷 좋은 거 입고 넥타이 좋은 거 메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왔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 큰 찬송 부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잘했어 잘했어 은혜 받아서 나가서는 똑같이 고무줄이 나왔다 땡겼다 나으면은 원위치가 되듯이 조금 달랑달랑하다 원위치 되잖아요. 그렇게 원위치 되도록 살지 마시고 응?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명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너희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즉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